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바파홍입니다. 바람핀 사람이 배우자에게 들통이 났을 때, 우선 거짓말로 둘러대고 그 상황을 봉합하려 둡니다. 별 관계 아니다라든지, 업무상 연락하는 사이라든지, 거짓말도 각양각색이죠. 하지만 이 거짓말이 처음은 아닐 게 분명합니다. 들통나기 이전부터 늦은 귀가나 휴일 외출, 더 나아가 외박이나 여행을 위해 무수한 거짓말을 해댔을 테니까요. 남편의 외도를 파헤치는 과정에서 아내는 그간의 남편 모습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보았을 때 절망과 가정을 지켜보자는 희망마저 산산이 조각나게 됩니다. 오늘은 바람난 남편의 두 얼굴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자상하게 가족을 챙겨주던 남편. 아내에게 다정다감한, 그래서 믿음직한 남편. 남편의 불륜을 알기 전에 갖고 있던 남편에 대한 아내의 신뢰는 굳건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거듭되는 거짓말로 아내는 그간 가려져 있던 남편의 다른 쪽 이면을 보게 됩니다. 여기 10년이 넘는 결혼 생활 동안 쌓아온 부부간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존경에 마지 않던 남편의 그 치졸한 민낯을 보게 되면서 절망하고 있는 아내의 사연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요즘 죽을 것 같은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한달전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됐어요.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이들 둘이 있습니다. 남편은 늘 일이 우선이었고, 그 다음 가족을 챙기는 그런 무심한 남편이긴 하지만, 가정적이고 존경스러운 남편이었어요. 그런 존재였는데, 사실 남편의 외도는 몇해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변명하기를 술집 여자이고 아무 일 없었다고, 그리고 자기네 술집 영업을 하기 위해서 자꾸 연락해와 답장만 가끔 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괴로웠지만 깊은 관계라는 증거도 없었고 남편이 또 그럴 사람이 아니란 그런 신뢰가 있어서 그냥 넘어가기로 했어요. 남편은 그후 가족과 여행도 자주 가고 아이들에게 더 잘하고 가족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려고 노력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 후로 제게는 몰래 가끔 남편의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버릇이 생겼는데 한달 전, 한 여자와 카톡하는 걸 보게 된 겁니다. 아이들 때문에 차마 그럴 수는 없었지만 정말로 죽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혼자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음식도 못 먹고 방황만 했습니다. 남편도 괴로워하고 용서를 빌더라고요. 단골 술집 여자애라고, 그냥 그저 흔한 술집 여자애라고 창렬하고 영업용 연락이고 제가 생각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라면서 저를 달래려 애를 썼습니다. 말도 섞기 싫고 꼴도 보기 싫어서 멍하니 지내고 있었어요. 딱히 이럴 만한 불륜 증거도 없었고 술 취해 괴로워하며 자기 믿어달라고 사랑한다고 울며 불며 매달리는 남편 말에 조금은 제 마음이 풀리고 있는 중이었는데 느닷없이 남편의 내연녀로부터 카톡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내연녀와 카톡 대화를 하게 되었고, 그녀를 통해 두 사람의 관계를 낱낱이 알게 되었습니다. 가관이더군요. 내가 여지껏 존경하고 믿었던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이중성과 배신감에 숨조차 못쉴 정도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몇해 전, 저한테 그 들켰던 카톡의 주인공과 한달전 제가 봤던 카톡의 주인공은 같은 여자였어요. 그러니 둘은 5년을 넘게 만나온 겁니다. 내연녀가 남편과의 카톡 내용을 캡처해서 보내줬는데, 내연녀는 술집 여자도 아니었고, 그저 남편이 저한테 둘러댄 거였더군요. 처음에 만남도 남편이 가정불화인 척 위로받고 싶다며 접근해서 꼬셨습니다. 내연녀는 유부남을 만나는 게 양심에 걸리기는 했는지 남편과 만나면서도 그만하자는 말을 많이 했고 남편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기 위해 해외로 두 번이나 가려 했는데 이때마다 남편이 붙잡았습니다.
내연녀에게도 그녀를 오랜 동안 좋아하던 남자 직장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진지하게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싶어 했고, 내연녀는 그 남자에게 자신이 유부남을 만나는 더러운 여자여서 그 남자와 교제할 자격조차 없음을 고백했음에도 그 직장 동료는 그녀에게 자신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나쁜 관계는 하루빨리 청산하고 새롭게 그리고 진지하게 시작해보자고 했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둘 사이에 끼어들어서 그 남자 직장 동료에게 내연녀는 내 여자니까 관심 끊으라고까지 했다랍니다. 내연녀도 그렇게 결혼할 수 있는 남자도 보내고 남편을 선택한 거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남편은 내연녀한테 직장 그만두고 편하게 커피숍이나 해보라며 가게도 차려주려고 했고, 남편 명의의 다른 아파트에 들어가 살라고 했더군요. 내연녀는 이미 죄 짓고 있는데 이건 와이프분께 더죄 짓는 것 같다며 다 거절을 했고, 그렇게 지내다 내연녀 가족들에게 그 불륜 사실을 들켜서 이젠 가족들도 등돌린 상황이래요. 내연녀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모두 사실로 확인할 수 있는 카톡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내연이한테 만나자고 제안을 해서 둘이 만났습니다. 따귀를 먼저 올려붙일까, 물을 뿌릴까, 몸이 부르르 떨려 지금도 무슨 정신으로 만나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나한테 왜 이런 거 보냈냐, 날 기만하면서 끝까지 계속 갈수 있지 않았냐고 물으니, 내연녀는 가족도 등 돌리고 남편과 5년을 만나는 동안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자살 시도도 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붙잡아서 남편만 보고 지내왔다네요. 근데 남편이란 놈이 내연녀 만나면서도 또 성매매를 하고 다녔더군요. 그걸 내연녀한테 들켜서 용서 비는 카톡들, 친구들끼리 불륜 커플 모여서 애인 서로 인사시키기로 했는데 내연녀가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무슨 자랑이라고 자기는 안 간다니까 남편이 내연녀 비난하는 카톡. 또 내연녀가 집에 잘하라고, 자신한테 쓸 돈으로 와이프와 애들이나 더 챙기라고 한 카톡, 와이프한테 잘하라고, 우린 너무 큰 죄인이라는 카톡, 한달 전에 걸렸을 때도 기다려달라, 사랑한다, 평생 너는 내 여자다, 널 이대로 놓을 수는 없다, 와이프와 너둘다다 사랑한다는 카톡, 아내에게 걸렸으니 아내와 삼자대면 해서 네가 술집 여자인 척, 창녀인 척, 와이프한테 죄송하다고 하라는 그런 카톡. 그 와중에도 내연녀 집에 찾아간 카톡. 모든 걸다 봤습니다. 남편은 내연녀에 대한 집착도 대단했더군요. 본인과 만나는 시간 외에는 집에만 있게 하고, 직장에서 회식을 해도 남자와 술 마신 주제라며 비난하고, 내연녀가 주말에 어디라도 갈까봐 인증샷 계속 찍어보내게 하고, 집과 직장 그리고 남편 외에는 그 무엇도 하지 못한 5년 세월을 이렇게 보내다 보니 가족도 친구도 모두 떠났답니다. 내연녀에게 집착했다, 애교 부렸다, 비난했다 하는 그런 카톡들을 볼수록 남편이 내가 아는 그 사람이 맞나 싶어 입술만 피 터지게 깨물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끝내려 한다고, 자기 인생은 이미 망가졌고 세상이 이제 혼자뿐이지만 그동안 너무 죄스러웠고 그럴수록 자기 자신이 너무 혐오스럽다며 용서를 빕니다. 남편이 그런 남자일 줄도 모르고 사랑이 뭐라고 미쳐서 5년을 외로움과 우울증에 그러고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번에 아내분께 잘 걸렸다고, 이번이 정말 둘의 관계를 끝장낼 수 있는 기회라고 하더군요. 자기는 불륜녀 주원 글씨가 붙어서 앞으로 결혼도 할수 없고 또 남자 만날 생각도 없다며 이제 현실 파악이 되니까 남편에 대한 분노도 원망도 없고 그저 남편의 실천은 나도 알았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너무 기가 차서 실수가 나오는데 삐쩍 말라서 눈물 흘리며 쓰러질 듯 나오는 내연녀를 보니 측은지심까지 생길 정도였습니다. 쓰레기 남자 만나 인생 망친 너나 나나 가여운 인생이죠. 내연녀한테 우리 만난 거
남편한테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일단 머릿속 정리를 하면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믿기지 않는 남편의 치졸하기 이를 데 없는 말과 행동들에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싶습니다. 그렇게 나를 의심하다가 또 우울화가 치밀다가 눈물만 흐르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연은 여기서 끝납니다. 여기까지 사연을 끝까지 들으신 분이라면 아내가 존경에 마지 않던 그 남편이라는 작자의 인격이라는 것이 실상은 쓰레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아, 쓰레기도 완전 개쓰레기네요. 이런 치졸한 놈은 그저 제 욕정을 채운 데만 눈이 멀었을 뿐 다른 사람은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사랑한다는 말은 입에 달고 살지만 사랑을 지가 뭐 알겠어요. 아내도 물론 내 연녀까지도 말이죠. 10여 년 결혼 생활 중에 절반이나 바람을 피웠다면 결혼 생활 자체가 모두 거짓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아내에게 들켜버린 불륜을 무마하기 위해 내연녀에게 창녀 연기를 하란 놈이 제정신이 아닌 게 틀림없죠. 이놈에게는 내연녀도 결국 자신의 욕정을 푸는 도구였을 뿐이고, 뭐또 따지고 보면 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내연녀는 다 도구죠. 불륜이 다 그런 관계 아니겠어요? 지고 지순하고 애틋하고 청순한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륜 관계에.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을 뿐이죠. 사연자분께 여러분은 어떻게 조언을 하시겠어요? 내용을 보니 사연자분은 아마도 전업주부인 듯 싶습니다. 이제 남편의 의지했던 마음 차분하게 접어서 쓰레기통에 버리시고 실속을 챙기는 방법을 고민하시는 것이 정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남편의 집요함과 집착을 보건대 또 이혼을 해준다 해도 항상 쫓아다니면서 괴롭게 할게 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혼하느라 힘 빼지 마시고 속아서 살은 그 지난 세월을 보상받는 방법을 찾으시라 조언해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혼이 항상 정답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또 나중에 준비가 때가 됐을 때 그때 이혼하셔도 늦지 않아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할 수밖에 없는 바람은 판단력과 인격을 마비시킵니다. 그 중독성이 결국 인간성을 파괴한다는 점에서 도박과 같고 마약과 같죠. 그러니 호기심이 나더라도 마음이 끌리더라도 처음부터 함부로 발을 들여나서는 안될 일입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외도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에이, 징한 놈.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